생명을 잉태하고 열 달 꼬박 배불러서 뼈를 깎는 듯한 산고를 겪어야 얻을 수 있는 엄마라는 이름. 세상의 모든 엄마는 위대합니다.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말입니다. 너무 힘들게 아이를 낳은 거랑 아기를 심장에 안겨주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됐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싱글맘이자 워킹맘인 민주 씨가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엄마의 귀가를 기다리던 딸이 애교 섞인 어리광을 뚝뚝 흘리며 반겨주네요. 왜 이렇게 매달려 보게? 야, 꼭 너 산초 못하나? 어, 알았어. 야, 너 너무 귀. 애기한테 복덩이란 태명을 지어줘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는 복덩이다. 항상 그러고 제 마음을 다졌죠. 선물이고 복덩이인 딸이 있어서 민주 씨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외로움도 세상의 편견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 씨 스스로 엄마라는 이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이 다른 사람한테 아우 정말 예의 바르구나 너무 착하다 이런 말 들으면 엄마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알았지? 우리 딸 그렇게 할 수 있지. 위혼모가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 딸, 내가 당당해요. 우리 딸도 당당하겠다. 마음의 다짐, 일종의 다짐.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저 미혼모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게 가고 싶은 나 봐. 멕시코 가자. 멕시코. 딸을 낳고 10년.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정작 어린 딸에게는 일상을 벗어난 추억거리 하나 안겨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 전주 빼고. 응? 간 데가 없어요. 추억이 없다니까 우리가. 아, 중국 가고 싶어. 중국. 만. 남들은 방학이라고 아빠 엄마가 어디 놀러 갔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우리 딸은 어디 저랑 놀러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는 왜 추억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앞만 보고 달려왔죠. 앞만 보고 살아야 했고. 무조건 다. 학교에서도 외롭고. 학교에 가면 애들, 우리 반 애들 동생들이 있는데 나는 없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별나게 외로움을 타던 보경이에게 1년 전 동생이 생겼습니다. 문석이는요, 제가 입양한 아들이에요. 아기가 절에 하나 버려졌는데 그 아기 기도를 해보니까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냥 예뻤어요. 아, 예쁘구나. 천사가 나한테 왔구나. 그랬어요. 뱃속에 품어 낳은 딸과 가슴으로 낳은 아들. 그 두 생명이 민주 씨의 삶의 도전장이 됐습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문석이처럼 두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한 걸음을 내딛은 거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아빠도 없고 혼자 사는 여자한테 아이가 온다? 되게 의아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아이가 저하고 무슨 인연이 있길래. 그 아이가 온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죠. 탯줄이 달린 채로 버려졌던 나이. 문석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몸집도 작고 병치레가 잦습니다.